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주인공이 부산에서 오셨습니다. 부산. 저희 유튜브 영상에 우리 E2ID까지 저희 피니쉬 모터 전 제품을 E2ID까지 포함해서 다 장착한 차량인데 지금 어차피 연비를 최고점 찍으려고 해보니까 리터당 25km 가솔린 차량인데 찍었다고 했고 더 그 이후에 몇 킬로 가시려고요? 에코 빼고 그 저 컨버넌트 네. 하니까는 25.8km. 25.8km. 또 최고키로 찍었는데, 아까 저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, 에코 모드라든가,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자동차 회사에서 연비 절약할 수 있게끔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, 연료 공급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게끔 적게 제어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예. 근데 우리 거는 유속을 증강시키고, 뭐 다 이런 장치들을 하는데, 그게 오히려 에코 모드가 더 안 나와요. 우리가 고객들하고 이제 체크한 부분들을 다 해서 뽑아보니까 차라리 그냥 노멀로 다녔을 때 더 차 잘 나가고 연비도 더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고객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니까 저희 걸 달면은 굳이 에코로 다니지 않는 게 더 이득입니다. 에코보다 더 나와요. 예. 그렇지. 그렇게 되는 걸 다 느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. 오늘 요 차량은 또, 부산에서 또 아침에 또 올라오셨는데, 저희 탄 R타입하고 D타입이 나와 있는데 사장님은 R타입으로 하나 예. 기존에 들어가 있던 거 빼고 보상 판매해 드리고 R타입으로 이제 교체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. 저희 신제품으로 또 곧 출시될 건데 라파 포인트라는 제품이 있어요. 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다닐 때 하체에서 하체의 그 진동이나 뭐라 그랬죠? 그렇죠. 이런 것들이 막 팍팍 온다라는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게끔 그거까지 테스트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틀려지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이건 잠시 후에 작업하고 또 테스트 주행 나와서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에서 오셨습니다. K3 저희 E2ID까지 저희 피니쉬 모터 전 제품하고 E2ID까지 장착하시고 영상에서도 많이 보였을 거예요. 리터에 25km 찍은 거 느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또 유속 증강 시스템 탄이 출시된 걸 보시고 또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. 그래서 흡기에 기존의 무동력 제품 하나 빼 탈거 하고요. 저희 탄으로 레이싱 타입 하나 교체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기존 제품들은 다 달려있는 상태고요. 네. 타보세요. 와. 틀리죠? 영상은 똑같네. 이제 와 나오네. 와. 와. 하나밖에 안 돼. 이렇게 차이가. 와.
그러니까 이거는 장착하고 운전해보자. 아, 엑셀 뜨시죠? 빨간불이니까. 네. 약 300m 장착하고 운전 안 해본 이상 모르죠. 밝게 되네. 아유, 오늘 뭐 토요일인데 오전에 사장님 오시기 전에 오셨던 베라크루즈 사장님은 또 7시 50분에 오셔갖고 문을 두드리더라고요. 그래서 또 한 1시간 동안 얘기 나누다가 그것부터 작업하고 사장님 차 한 건데, 그 말씀해 드렸던 그 부분 우리 라파 포인트 샘플용으로 지금 해드렸는데, 예. 그것도 지금 길대표기한 대로 다다다다 할게 끈적하게 좀 바뀌었다고 하니까, 예. 그것도 그거는 이제 타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타는만 집중해서 한번 느껴보세요. 완전 틀린데. 완전 틀리죠. 예. 기가 막히죠. 안 잘 나는데. 너무 그냥 발만 얹어도 나간다는 표현이 이제는 딱 맞습니다. 그냥 노동력 한 것보다 한 50% 이상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. 좋아하십니다. 이제 소비자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은 많이 틀리긴 한데, 지금 이건 시내 주행이니까 이렇고요. 고속에서 마음먹고 한번 슥 밟아보세요. 그러면은 저희 고객이 전화가 하나 왔는데 친구랑 같이 드라이브를 나갔답니다. 나갔는데 친구가 툭툭 치면서 야, 좀 천천히 가 그래가지고 속도 계기를 봤답니다. 자기는 이 정도 원래 밟았으면 100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140이 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. 그러니까 평상시 밟는 대로 밟아도 가속력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힘을 다 쓰고 잘 나간다는 증거거든요. 그러니까 고속에서 한번 밟아주고 나면 또 차가 이식하면 또 틀려져요. 일단 앞에 달았던 게 많아서 그런지 RPM은 더 이상은 안 떨어지네요. 그렇죠. 앞에 워낙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. 자,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확 오는 거고요. 이미 우리들 제품으로 떨어뜨릴 만큼 떨어뜨려 놓은 거죠, 이 차에 대해서는. 예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나가는 거나 이런 거는 또 여기서 유턴하죠. 나가는 거나 이런 거는 또 틀려진단 말입니다. 여기서 유턴하고 차가 별로 없을 테니까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세요. 유턴하시면 됩니다. 금방 쭉 밟았는데, 와, 너무 잘 나가는데요. 예, 한번 좀 더 밟아보세요. 지금 이게 체감으로는 안 오는데 한번 쭉 밟아보세요. 저 카메라죠? 아니, 카메라 없어요. 가서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. 그러면서 저 눈에 100km가 금방 올라가 버린다고요. 이거예요. 그 다음에 엑셀 띄고 그냥 가면 빨간불이니까 계속 가버리고, 이겁니다. 진짜 항속주행도 많이 늘어났네요. 항속주행이 늘어나요. 네. 그러니까 연비에 도움되는 거예요. 사장님 아마 다시 또 연비주행하면서 또 최고점 찍으려고 그러면 더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. 30km 안 찍으면 1차선 들어가시고요. 재밌으십니다. 에어컨도 한번 켜보세요. 뭐 에어컨 켜도, 뭐 에어컨 켜고 뭐 소비자분들께서 힘이 더 딸리고 이런 것들을 호소 많이 하는데, 저희 제품 달고는 에어컨 켜도 더 뭐 아무 지장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거의 별 차이 없이 잘 타신다고들 하거든요. 아, 굳이 이 차 이제 설명하면, 아, 나 몇 프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, 사장님. 어찌됐든 간에 이 차에 할 수 있는 건 다 들어갔습니다. 네. 그죠? 하여튼 뭐 잘 타시고, 어찌됐든 이제 멀리서 오시는 고객님들이 조금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역별 총판장을 모집하고 있는데, 어찌됐든 하나의 총판점이 오픈하더라도 제대로 오픈하게끔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. 뭐 지금 문의가 많이 오는데 죄송스럽지만 카센터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는데, 간단하게 유튜브에 말씀드리면 그 일을 놓고 저희 일만 하겠다고 하면 일단 좀 진행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그동안 살아오신 그게 있어서 카센터 일을 쉽게 못 놓을 거예요.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 총판 관심 있으시면 전화 일단 주시는 건 상관없는데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센터 일을 놓고 저희 일만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잠깐 광고했고요, 사장님. 어때요? 했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. 너무 좋죠? 네. 이게 완전 바뀌었네요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거를 유튜브 영상에 이 말로만 나오는 고객님들의 말씀해 주시는 것만 좀 100% 믿으시면 되는데, 야, 이것도 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저 오늘 고객님은 엄청나게 장착하신 고객님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고, 뭐 오늘 그래서 트로틀 밸브도 또 하면서 봤는데 워낙 차 깨끗하니까 저희 거 뭐 국자는 라파를 달면 트로틀 밸브가 나간다 뭐 별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,
그 말을 믿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말 믿고 그거 장착하셔도 됩니다. 저희는 저희의 길만 가겠습니다. 그냥 저희 일만 하기에도 너무 바쁩니다. 지금 오전인데 저 벌써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. 약을 좀 챙길 것 같아요. 아니, 먹는 약 많습니다. 이렇게 저렇게. 예, 여기서 유턴을 할게요. 예. 예. 하여튼 뭐 효과 많이 보시고 또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예. 네. 부산 천천히 내려가십시오. 예. 이따 식사도 하시고. 예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